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최신 폰이 아이폰 13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S22 시리즈입니다. 지난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는 당연히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아이폰 13 시리즈가 가장 최신일 거예요. 또한 출시한 지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인도 괜찮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튼 현재 핸드폰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사는 것,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급제를 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약정을 인연을 걸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약정을 걸게 되면은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할인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죠. 먼저 흔히 이야기하는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말 할인을 많이 해주고요. 온라인에서도 은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 해도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역커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를 할 건데요. 우선은 회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오래되었는데 56만 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찾는 방법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메인에 많이 나와 있고 왼쪽 메뉴는 이쪽 성지 시세표에 서울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뭐 용산구 성동구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액 보는 방법입니다. 갤럭시 S22가 LG 번호 이동으로는 3만원, 그 다음에 기변은 6만원의 차비를 받고 살 수가 있네요. 이건 진짜 쌉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 미니 12만원, 16만원, 일반 아이폰 13도 128기가가 한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가 생각하면 너무 싸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진짜 웃긴 게 아이폰 12 미니 128기가도 뭐 너무 싸죠. 네, 이렇게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가를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장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기 보면은 구매 후기라고 되어 있죠. 서울시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구 뭐 모든 매장이 다 같아요. 여기 방법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 청파동에 요 약자를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주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주소가 나와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주소를 찾아서 아까 확인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파는 사이트가 많지 않아요. 온라인에 검색을 해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사게 되는데요. 공식 홈을 제외하고서는 여기서 사는 거 괜찮습니다. 자, 온라인은 폰디더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사실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아이폰이랑 갤럭시 찾아보죠. 자, 보시면 갤럭시 S22부터 볼게요. SK텔레콤.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색상별로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할부원금은 259,000원입니다. 되게 싼 거죠. 자, 통신사 이동이랑 기기 변경이랑 조금 다른데 확실히 통신사 이동이 싸긴 하네요. 자, 구매 방법 당연히 할부 24개월이고요. 요금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요금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69,000원을 바꾸면은 여기 이 할부 원금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요금제 유지 기간이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만원씩 6개월이면 12만원 차이인데 12만원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하고 나중에 요금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요렇게 쓰면은 뭐 완전 무제한에 통화 무제한에 되게 편하잖아요. 자, 공시지원금은 당연히 24개월. 만약에 요금 할인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싸져요. 이거는 이제 선택약정이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24개월 쓸 거면은 공시지원금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뭐 유심은 당연히 통신사 이동이니까 구매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됩니다. 총 할부원금이 이렇게 되고 한 달에 만 원씩 더 내게 되는 거죠. 요금제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월 99,000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6개월 후에는 요금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죠. 처음에 구매를 하면 이런 필름이나 뭐 케이스 그리고 어댑터 이런 것들 사야 되잖아요. 비싼 건 아닌데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이런 것들 처음에 주니까 쓰면서 나중에 좋은 거 또 사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후기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하는데요. 뭐 1등은 정품 케이스, 2등은 상품권 2만원, 3등은 수박 기프티콘을 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살 거면 뭐 당연히 참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폰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아이폰 SE는 진짜 싸네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폰 13을 보기로 했으니까. 자,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뭐 U 플러스가 싸긴 하네요. 한번 미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28기가입니다. 아이폰은 이제 이 용량이 다르잖아요. 색깔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원하는. 근데 저는 미드나이트가 가장 남자가 쓰기에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는 기기 변경을 해도 할부 원금이 같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요금제 바꾸면 당연히 조금 올라가는 건 감수해야 되고요. 뭐 그 외에는 다 똑같죠. 예, 사은품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폰디다스에서 온라인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며, 얘는 직접 가지 않아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구매하기 헷갈린다 그러면은 상담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에서 2시까지, 요거만 제외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뭐 더 정확한 구매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핸드폰을 바꿔야 될 상황이다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뭔가 구매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온라인 사이트 해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선 편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담으로 지금 영상 배경이 바뀌었죠. 매번 똑같은 배경이 제가 지루해서 지금 좀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이 좀 썰렁해서 이런 무지주 선반이나 이런 것 좀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진짜 다음에 뵐게요.